윈도우 8.1은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 따라 글자 크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확대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가 보기 배율 조정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면 글자나 그림이 흐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데스크톱 모드에서 참바를 실행하고 설정, 개인 설정을 차례로 클릭하세요. 개인 설정 창 왼쪽 아래에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세요. 모든 항목의 크기 변경 영역에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작게로 변경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어판을 종료하세요. 다음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후 확대, 축소 메뉴에서 100%를 선택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하세요. 참바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전원에서 다시 시작을 선택하세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 후 흐리게 보이던 글자나 그림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글자와 그림은 선명해지지만 그 크기는 작게 표시됩니다. 사용 목적에 맞춰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어요. 윈도우 8.1에서 글자가 흐리게 보이는 현상 해결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앞으로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요.